오빠, 저 진지하게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. 오빠, 저 청소도 잘해요. 저는, 와이프를 구하는 거지 청소부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인생은 왜 순위를 중요시하나요? 다음 꼴등? 보통 반 꼴등이 제일 철학적이다. 공부할 시간에 다른 막 상상을 하거든. 막, 다른 애들 막 야자로 막, 막 삼겹살 사는 시비 이러면서 막 휴학 공부할 때, 자기 혼자. 인간은 왜 살까? 저 친구들은 저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무엇이 될까? 이러면서 철학적인 막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철학적인 친구들은 반꼴등인 경우가 많아. 해물령,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이 뭔가요? 네가 좋아하는 챔피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이야. 팬클럽 가입 안 했네. 못하겠지 뭐. 유도라뇨. 저는 그냥 기다릴 뿐. 저희 누나 유나 닮았어요. 23살이고요. 진짜 유나가 아니면 안 됩니다. 닮았다는 사람들 다 보니까, 가까운 사람 눈에만 닮았더라고요. 혹은 막, 점 위치가 닮았다든지.